1950년대부터 영업을 하셨던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체크무늬 입으신 아름다운 여성분께서 제가 먹고자 하는 마카로니 숲을 먼저 드시고 계세요. 마카로니 숲이 홍콩 분들이 굉장히 아침으로 많이 드시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그럼 제가 마카로니 숲이랑 음료를 좀 간단하게 시킬게요. 일단 저기 마카로니 숲은 이거 있으니까 이거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음료를 하나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 레드빈 있다. 팥. 팥을 너무 좋아해요. 팥. 할머니 입맛. 두유, 팥, 양갱. 대박인데? 와 이거 장난 아니야. 팥이 이만큼 있어요. 흘렸거든. 양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위에만 먹었을 때는 우리 팥빙수 섞기 전에 위에 우유랑 팥이랑 약간 달랑말랑하는 그 지점 있죠? 그 지점의 맛이에요. 근데 얘는 푹 고운 느낌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삶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식감은 되게 좋아요. 으스러지지 않고 그냥 팥이 딱 살아있어요. 근데 어? 땡큐! 아! 흥부 형님 부대찌개. 그 비주얼이 좀 생각이 나는데 토마토 색이 좀 있는 걸 봐서 토마토 숲에 마카로니를 넣은 듯한 맛이 아닐까. 마카로니가 훅 삶은 게 아니고 딱 부드러울 정도로 삶아져가지고 너무 으스러지지도 않고 식감 좋은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먹는 마카로니보다 더 매끈하지 않아요? 우리 먹는 마카로니는 약간 줄가 있지 않아요? 그쵸? 얘는 매끈해. 왜 아침에 드시는지 알 것 같아요. 위에 뭔가 부담이 없을 것 같은 맛이에요. 몇 그릇을 먹어도 부대 끼지 않을, 그러니까 뭔가 깔끔하면서 좀 포만감은 좀 주는. 왜냐면 이게 고기 국물 같은 느낌이라 잘 먹었는데 더부룩하지 않다 이런 느낌에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고기도 엄청 실해요. 와. 이거 고기 갈비탕 집에서 먹는 그 갈비때 뜯는 그런 고기 식감이랑 똑같아요. 되게 신기하다. 난 해장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칼칼해요? 칼칼이 아니라 깔끔한데 고기 국물이다 보니까 뭔가 그 약간 우리가 질이나 갈비탕 같은 거 먹을 때 어우 슥 내려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쑥 하체까지 내려왔어요, 국물이. 아, 토마토 이런 게 해장에 좋은데. 토마토, 계란 이런 애들이 그래서 술 먹을 때도 같이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술 먹은 후에도 드시는 분도 있고 제 지인분들 좀 그런데. He likes it. 아, 맞다, 먹었지. 아, 그래서 더 맛있나 보다. 이거 나중에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먹어도 전혀 뭐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향도 너무 세지도 않고. 다 먹었네. 저 그럼 이제 도장 받아도 돼요? 브라보! 아, 뿌듯해라.